김정현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민호 예산개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결위원님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90만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비상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자 긴급편성 제출한 민생안정사업들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덕분에 경기도는 도민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대로 신속하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사업 효과를 내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와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민선 8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 가도록 경기도 의회와 맞선 잡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